나 청소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조 3 청소년 수련관 박지영 홍다영입니다. 다영씨 오늘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러게요. 너무 허전한 것 같아요. 저희 윤서쌤과 지원쌤이 안 계시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항상 네 명이서 같이 이제 촬영하고 진행을 하다가 오늘 두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좀 허전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마음속에 윤서쌤과 지연쌤 생각하고 꽉 차게 한번 어쩌다 청소년 사회 한번 진행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다영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진 것 같아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아 그러니까요. 특히 밤에 잘 때 너무 더워서 가끔씩 깨고는 하는데요. 맞아요.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워질지 걱정입니다. 맞아요. 저 얼마 전에 뉴스에서 폭염 때문에 최근 최대 그 전력 수요가 연일 경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게 되고 그러면은 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지구가 더워지고 그러면 더 세게 에어컨을 켜게 되고 그럼 또 지구는 더더 더워지고 아 이게 진짜 악순환의 연속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도 예전에 더우면 에어컨 그리고 선풍기부터 찾았는데 요즘에는 좀 틀기 전에 좀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어쩌다 청소년 8월 선정된 저희 지구 두 번째 지구는 없다 라는 책을 읽으면서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은 건 아닌가? 의식하게 되면서 불은 또 너무 켜놓은 건 아닌가? 또 의식을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제 앞에서 또 바로 책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네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번 8월 달에 저희가 함께 읽을 책은요 바로 SDGs 13번 네 목표인 기후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방송인이자 WWF 세계자연기금의 홍보대사인 타일러 씨가 네 지은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입니다. 네. 쌤,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 지구는 없다. 뭔가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으면서도 또 지구를 사랑하는 작가의 마음이 잘 녹여져 있는 책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내용도 딱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크게 이제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현재 기후 위기의 상황과 우리는 왜 지구를 아껴 써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네, 2부에서는 이 저자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노력하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다영쌤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책에 작가가 책을 쓰면서 콩기름으로 된 잉크를 사용하고 국제산림관리협의회에서 인증을 받은 종이를 사용했다는 첫 시작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쩐지 좀 다르더라고요. 재질이 지금 만졌던 책들과 좀 다른 것 같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저자가 또 환경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배울 것이 참 많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미래의 세대에 지구를 빌려 쓰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는 봤지만 이게 진짜 측정 가능하고 매년 날짜로 나온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뭔가 신기하면서도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주연쌤은요? 저는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제 비슷해서 그런지 이 환경보호와 기후위기에 대한 작가인 이 타일러 씨의 마인드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팬이 됐어요. 짠! 이 사실 그 환경보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라서 내가 뭐 한번 달라지겠어? 뭐 국가는 뭐하는데
기업은 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도 초반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 개인의 노력부터가 그 시작이고, 남에게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작가도 책에서 완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너무 좋아서 페이지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네. 78페이지입니다. 네, 그렇게 말했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국가와 기업 움직이는 것도 국민의 소비이니까 그 힘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8월 한 달간 이 책을 읽을 청소년분들에게 방학 동안 실천하면 좋을 만한 그런 방안? 방법들을 하나씩 추천하고 마무리할까요? 꼭 하나만 해야 돼요? 네, 꼭 하나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처음부터 세게 가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이제 청소년들이 같이, 청소년들도 저도 같이 지키고 싶은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손수건 사용입니다. 네, 사실 이 환경보호는 나의 그 불편함을 조금만 이겨내면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휴지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그 나무들이 엄청 많이 깎이고 하다 보니까 이 나의 손수건 사용으로 그 나무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손수건 사용 저희 한번 8월 한 달간 같이 해봐요. 네, 다현쌤은요? 저는 텀블러 사용하기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카페를 종종 많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근데 그 사용되는 컵이 한 달만 해도 몇십 개 이상은 나오겠더라고요. 그쵸. 근데 텀블러 하나만 들고 다니면 그 몇십 개를 줄이고, 그러면 또 지구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8월 한 달간은 손수건도 사용해보고 텀블러도 사용해보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지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8월 한 달간 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읽고 이 영상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느낀 점을 달아주시면은 또 10분을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네, 태주산 청소년 수련관 북카페에도 이달에 선정 도서를 비치해 놓았으니까요. 책을 읽고 싶은 청소년은 수련관으로 오세요. 오세요. 네, 그럼 저희 아쉽지만 네,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 박주영, 홍다영이었습니다. 안녕.